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만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해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의 말씀을 지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주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원난 선교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그를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입술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은 개강하여 주셔서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 귀하와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우신 정원한 선교사님, 주께서 먼 곳에서부터 이곳에 불러주시옵소서.